해세네요. 해가 강해, 태양이. 아, 여기 밑에는 광명이라고 돼 있네요. 야, 진짜 광명. 밝은, 예. 역광. 아주, 아주 제대로 역광입니다. 아, 근데 역광이 이렇게 안 보이나요? 가보겠습니다. 쭉 가는데. 그런데. 오, 깜짝이야. 나 나가야 되는데. 저 레이랑 부딪힐 뻔했어. 와, 뒤에 경찰차 온다. 어떻게 되나? 저 잡으러 가는 거야. 아, 잡았다. 저기 잡혔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날 때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으아, 문 여는 것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 이야. 그래서, 예. 갓길은 비상시에 비상 차량들을 위한 거죠. 물론 일반 차량도 거의 급한 환자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전조등 켜거나 비상등 켜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갈수 있지만 근데 내가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갓길로 가는 거죠. 저것은 버스 중앙전용차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거 6만 원 플러스 30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없는 것 같아도 요새 경찰이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철에 여러분들 갓길 통행 하지 마세요. 갓길 가다가 이렇게 잡힙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이고, 블박차하고도 사고 날 뻔했고 또 아까 중간에 또 한번 사고 날 뻔했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블박차 지나가다 사고 날 뻔했고. 근데 이 순강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순강에서는 번호판도 보이고 그런데 역광에서는 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해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비춰질까요? 역광에서 너무 시커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역광과 순광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어이, 눈부셔라. 자, 여기서, 예, 잠시 후. 순광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역광에서는 진짜 이 블랙박스 화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역광이 어느 정도 보정이 돼야 돼요. 해가 역광이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물도 보이, 시커먼 게 아니라, 그리고 번호판도 보여야 됩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도 역광이 아주 강하네요. 역광이 강하더라도 이 정도는 보여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차들 번호판이 보이죠? 네, 마주오는 차도, 아, 낮이니까 딱 세우면 보이겠네요. 네, 번호판 보이겠네요. 또, 지나가는 차도 번호판이 다 보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광이라 하더라도, 네,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 때는 번호판들이 지금 보여요. 보여요. 세우면 보입니다. 이렇게 세우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역광일 때 시커멓게 보이면은 나중에 어떤 차의 번호를 찾고 싶어도 번호가 전혀 안 보여서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